4편 이어서 갑니다. 우선 이거는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그 1, 2, 3편에 이어진 스토리인데, 여긴 약간 다르다고요. 제작자 만드신 분의,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레이너 사이커스는 피해턴 행성 설정하면서 히페리온의 파이턴부터 가능한 멀리 차원 도약하였다. 라이너가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몇 년간 적어도 구분도 못했는데 파이턴 행성을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기존 자유라는 게 내용이죠. 이 뒤가 바뀐 것 같은데, 적을 상대하려면 무기가 필요해. 레이너가 무기를 원하죠. 호니아 사이커스의 이말 듣고 대답이 없었다. 뭐 침묵이었다. 정찰대 시켜서 무기를 찾아오라고 하겠습니다. 호너가 말하였다. 왜 무기를 가져가서도 불구하고 무기를 안 만드는 거지? 자금이 없어서 무기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금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존에 로리스환 나오면서 스무스하게 이게 히페리온이 좀 만능함으로 이것저것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중간 과정에 무기를 탈취하는 잠깐 물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히페리온이 지금 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그래서 무기고를 습격하러 갑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아, 이번에 난이도 선택이 있네요. 쉬움 같은 경우에는 적의 체력이 50%, 보통은 1업, 어려움 2업인데 일단 어려움으로 하죠. 난이도를 업그레이드로 지정해놨네. 야, 재밌네.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좋아. 이 그림이 있어. 아, 일단 저는 물통 가지러 하겠습니다. 아이고, 옆구리야. 아, 이거는 이 캠페인의 자유날개가 아니라 유즈맵이에요. 더빙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유의 날개를 리메이크한 유즈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멤버가 다 있네. 얘는 누구예요? 로리도 있네. 자, 갑시다. 이번 거는 내가 뽑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힐러. 굳이 얘기하자면은 자유의 날개에서 그 땅굴망 파괴? 네, 그런 유형으로 이것저것 많네요. 호너요? 아, 그렇겠네. 호너도 있겠네요. 호너 전투력 좀 볼까? 아까 전에 레이더가 되게 셌는데. 여기는 호너. 호너도 이렇게 입고 우리 다니는구나. 들어가볼까? 레이너가 많이 누가 기회를 하향됐는데? 잠겼나? 문이 잠겼나? 하이커스 방담 제체 포격이 있으니 문제 없어. 0.25. 뭐 저렴한 준비되면. 그렇게 세진 않네? 스킬이 이제 하나하나 뭐 해방이 되겠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리메이크. 이번 캠페인 리메이크한 맵이 아닙니다. 제가 지형을 직접 짰습니다. 5명으로 수행을 하며 모체력 200이며 방어력 동일합니다. 병력, 추가 병력은 없습니다. 영 부활 기능이 있으니 패배할 일은 없습니다. 패배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 버퍼요. 이거는 새로 고침하면 되실 겁니다. 열받게 하지 마라. 알았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거는 항상 말하는 나갑니다. 거지만 버퍼는 트위치 탓이에요. 난 항상 같은 설정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내 열받게 문제로 심지어 나가지 같은 게임 하면서 내 문제로 마라. 나쁘지 그게 될 않은데. 리가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트위치 나가지 이거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나갑니다. 자, 남자답게. 다른 사람들 방송 채널 같은 데 나갑니다. 가면 막 적어놓지 않았나요? 그런 거? 그런 거다 똑같은 나쁘지 겁니다. 않은데. 자, 남자답게. 터트리면서 가는 거네. 전투는 못 쓰나 대통령 보다. 나가신다. 일단 자, 전투력이 그렇게 세진 나가봐라. 않아요. 이 시설은 출입이 안 돼. 오늘은 당대 나가신다. 자, 야, 근데 어떻게 남자답게. 다 얘네가 와가지고 무기고를 나쁘지 이걸 않은데. 털러오냐? 무기가 없어도 그렇지. 이제 스킬 나갑니다. 나오겠는데.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내가 말하니까.
혼자만 재미 볼 셈이야, 지미야. 그치. 나도 분쇄 수류탄 좀 써보자고. 오우, 야 이거 그냥 쿨이네? 일단 잡읍시다. 죽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싸우겠습니다. 어, 다 불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파하냐?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하여튼 뭐 자가치료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발견한 것 중 하나이다. 반드시 한다. 이게 점점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져요. 이게 제가 발견할 때 8편이었거든요? 제일 위에 있던 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퀄이 좋아질 겁니다. 1, 2, 3편 보시고 약간 이게 변화가 적어서 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뒤로 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직접 하시는 것도. 반드시 한다. 기본 베이스에서 약간 바뀌는 형식이었는데 이건 많이 새롭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 여기. 보물도 강물 모두 획득. 난 나쁜 남자야. 레이너가 이렇게 4번으로 바뀌었냐?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라. 그래, 나 유니버스 재미없던데? 재미없던데? 시간 낭비하지 마. 너무 스탯이 다 높으니까. 아, 네 번째. 남자답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좁은 입구니까 소환 같은 거 하겠죠? 마우스 치우겠습니다.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쳤나? 내 비장의 무기 불꽃 배티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야? 아 잠깐만 먼저 오냐? 그치. 아 잠깐만 아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유니버스 그... 아 물론 유즈맵에서 그거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이게 블리자드의 스카우트하고 이게 블리자드의 이... 블리자드 쪽에서 그럼 정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 일반 유저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블리자드 쪽에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면은 약간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인 개발이면은 이해하겠는데 블리자드에서 만든 거잖아요. 프리미어처럼 제작자가 그 스카우트 됐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위를 봐도 이게 고정 화질인 날도 있고 프레임씩 선택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네. 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트위치한테 문의드려야 돼요. 전 몰라요. 아마 다 조정 가능할 겁니다. 예, 네. 얘네가 업데이트하거나 뭐 한 거겠죠. 저도 방제 바꾸려고 보면 어느 날은 영어고 어느 날은 한국어고 이래요. 어, 설정창에 다. 나중 가면 더 강력한 저기 나야지. 아. 사나이라면 행동 강력한 재능력. 뭐 돈 주고 다시 만든다기보다는 제작자가 직원이잖아요, 블리자드 이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이걸로 끌고 오라고? 너는 뭔가 좀 능력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 좋아. 아, 너무 많아서 헷갈려. 어, 왜 이렇게 멀리까지 들어와? 아, 그거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누가 장문을 써놨더라고요. 누가 장문, 나 직원인 줄 알았어요. 누가 장문을 써놨길래 직원인 줄 알았어요. 위에 먼저 보겠습니다. 브라보 전투기시 지원료 청보라. 아 이거 안 쓰셔도 된다니까. 자, 너 가서 작업 좀 하고 와라. 한다면 한다. 한번 할 시간이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생각에 맞나? 살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바보는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자, 가죠. 지점 넓기는. 이건 뭐야? 땅이 터지는 거겠지 뭐 뻔하지 뭐. 당연히 터지는 거겠지 뭐. 본절 시간 낭비하지 마라. 터트려. 야, 화끈하구만. 타이커스가 지금 그게 짱이네요. 얘가 대장 해야 되네. 마지막도 멋있었고 타이커스가 죽어준 거라면서요. 자기 이게 머리에 머리인지 옷인지 아 옷이었나? 폭탄 박혀 있는데 동료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 그러던데. 야, 너무 강력하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너무 강력하신 거 아닙니까? 기절도 없어 얘는. 검은 망치. 야, 검은 망치? 열릴 한다 너가. 뭐 다른 기술은 없냐? 눈뽕 같은 거? 무슨 일이? 여기는 호너.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아, 그 레이더가 너무 하는 게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히 저거 했다. 그냥 수류탄 던질 걸. 알았다고. 오장 넓기. 어, 야, 왜 이렇게 많아? 이 그냥 싸우도 어차피 잡을 거 아니야. 일단 수류탄 위주로 하겠습니다. 보는 약도 없지. 그치, 어디 되겠는데. 한다면 한다. 반드시 경림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사나이라면. 아! 나 바쁜데 쳤나? 방금? 어우, 짜증나. 어우, 이거 뭐야! 신장치 가동. 일단은 이거 데미지 200이죠? 어, 150이니까 일단 하나 터뜨리고. 아, 다 가면 내가 뭐가 되니. 이건 뭐냐? 투견이 전투 충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거 레이더 기술이야? 뭐야? 문제 없습니다. 아니, 아니, 자, 잠깐만. 레이더 기술이죠? 뭐지 이게? 나가시다. 평타를 때리고 지랄일까? 나만 믿어. 기계 유닛을 공격할 때만 터진다고? 아, 아 여기에요? 어, 되게 가깝네요. 도망가는 뭔가 있겠죠? 해병 강화를 이걸로 하면 된다. 아, 아, 업그레이드를 원래는 스완한테 해야 되는데 돈 받고 돈 이거 내서 그 대신 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오. 잘 업그레이드 문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동하죠.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나쁘지 않은데. 맞죠? 나만 믿어. 일단 지금 그러면은 일단 제 레이더 능력 이거면 수류탄 일단 센 거 아니야? 투견 때문에 블리자드 레더 유닛 아 투견이 그럼 원래 블리자드 그 레더 있었어요? 없지 않았나요?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시간 낭비하지 마. 좁은 통로다 보다 조심해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이건 왜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한다면 한다. 아, 그건가 보다. 그 고밀도. 그치. 브라보 전투 개시. 아이고, 더럽게 맞네. 아, 제발. 어, 되게 좋다, 레이너. 막 하자마자 죽어버렸네.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스토르?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사 일어나 일어나 그치 풀피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어나 일어나 그치? 야 그렇게 세네 씨 빨리 깨자 아 테스트 때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테스트 때 있다면 뭐 없어져도 뭐 운명이죠 뭐 빨리 회복하자 야 힐 해줘 힐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어 25나 회복해주네 레이더만 체력이 특별해 있어? 우린 그냥 마린 같아 너무한 거 아니야? 호너는? 스킬도 이상한 거 갖고 있고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서는 안돼 실험실에 들어가서 안돼 완전 깡패인데 이걸 다 열고 다니니까? 도둑놈인데? 광물? 아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됐다 어 나름 몸빵 잘해주는데 베티 어 체력 많은데 난 나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자 남자답게 이게 뭐 실험실이랑 상관이 있나? 반피해서 회복되는구나? 야 이거 손 꼬일까봐 이렇게 해놨나보다 어, 괜찮네 끌어당기는 것도 어느 순간에만 쓰면 되고 사나이라면 행동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한다면 한다 특공대 나가신다 뭐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 헷갈려 야, 남자답게 QW 이면 얼마나 좋아 뭐야 저거 왜 다 뭐있어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뭐야? 반드시 한다면 한다. 스키비의 천사 체력 90. 아, 센 놈이구나. 뭐 이상하다 했더니. 얻는 건 뭐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 전투 안정자 업그레이드가 있어. 전투 안정자 업그레이드? 전투 제작자 아니야? 안정진 뭐야? 새로운 게 있나 본데. 아 여기 애송이. 애송이라니까 화내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여기 터져 있네요. 아까 눌러진 게 됐나 보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해결사를 찾았다. 뭐야? 바보는 약도 없지. 뭐지? 그래, 그래 한다고. 바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아저씨한테 좀 맞지. 어 너무 좋아. 추탄.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탱크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순살이나 많이 만들지. 얼마나 좋아. 형님이라고 잠깐만. 생각해 보지. 아, 왜 이렇게 많어? 아, 불엔 불이지. 어머, 세상에. 야, 너무 많잖아. 야, 야 수류탄 짱이야. 아! 아, 통쾌하구만. 이거지.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요즘에. 우리 호너 아, 타이커스구나. 좀 튼튼한 탱커 같은 거 없나? 다 똑같아. 전투력이. 이게 안 죽는다는 게 너무 좋네. 죽는 거였으면 솔직히 니 게임 몇 번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너가 가서 신호 몇이야? 20. 여기는 호너. 20인. 너 한 방에 잡을 수 있지? 멈췄어.
어차피 무적이니까 다 잡을 거 아니야. 웬크스 항공과 비슷하다. 적이 너무 많아. 자꾸 촌놈이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약간 이게 나이 어리면 하대하려는 그, 그니까 약간 하대하려는 게 아니라 디스를 막 넣어. 딜을 막 넣어. 근데 의도하는 게 아니야. 그니까 수완이 약간 성격이 나쁜 놈은 아닌데 옆에서 있으면 짜증나. 레인 얼마나 담아두고 있겠어. 쟤 뭐 나중에 나오나요? 막 그 맹크스 죽고도 나오나요? 수완? 이 몸만 하면 촌놈 애송 이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레이너 사령관님인데 너라도 혼자 가서 그냥 탱크 깨고 와라. 너 혼자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몸빵 세워야 되나? 여기다 세우고 세우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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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렇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아 잘됐어 잘됐어. 이건 공격 안 하네? 얘가 문제잖아. 검은 망치 토르. 아, 검은 망치라는 게, 검은 망치가 토르보다 약하네? 데미지가? 속도도 느려. 아, 왜 이렇게 쉽게 눕냐? 아니, 그냥 배트 기다려. 속도 느리고, 검은 망치 약하네. 체력만 높고. 이리 와. 그치. 벙커 샌드? 근데 이거 다 죽일 필요가 있나?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얘네를 죽여야지 뒤로 가는 건가? 길도 없고. 아 여기 있네. 이거죠? 아 여기 대기네? 아 얘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쿨이 초기화 되는구나. 이게 얘네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잡냐?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역시 수류탄 미만? 종일 짓거릴 셈인가? 이거 같고 아닌가? 알았다고. 자, 하나씩 끌어다가 죽여야겠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껴서 못 오잖아. 항로 설정. 주기 가다. 좋아.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하지 마. 제가 더 데미지가 약할까? 이거 아니네? 계단이네 그냥? 뭐 끝난 거야? 이거 뭐 깨면 돼? 뭐 여기는 이렇게 자리가 많아 그러면은. 시끄매.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불러버리겠어. 아저씨한테 좀 맞자. 알았다고. 된 거야? 오지랖 넓기는. 내가 뭐 놓치고 왔나? 사나이라면. 아 나 이걸 가면 되나 일로? 아, 그냥 밟고 있길래 발판인 줄 알았지. 아, 다른 이쪽 맵으로 가나 보네. 난 나쁜 남자야. 갑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고밀도 광물에 구수한 냄새도 많이 납니다. 어우야. 한다면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아 우리 주인공 너무 약해. 불쌍하는 건. 아 자자. 바보는 약. 뭐 어디서 온 거야? 나 바쁜데 쳤어. 배디 배디. 아 저기구만. 그냥 이걸 잡아. 시간 낭비하지 마라.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더 대단한 능력 언제 나오는 거야, 호노에? 더 대단한 능력은. 이렇게 아픈 거야. 끌려온 동안 아무것도 못하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한다면 한다. 체력만 막 딜은 안 나와.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여기는 번호. 본종일 짓거릴 셈이다. 알았다고. 오지
대열차 강도가 생각난다. 그거 때리지 말고 이거 때리면 안 될까? 어야 진짜. 너 많어. 그냥 2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뜨겁네. 아유. 통신장치 가능.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과학자 안 죽여도 되나? 야, 과학자 눈 이거 뭐예요 이거는? 바코드인가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한다. 그래 그래 한다고. 이 시설을 방어해라 제군대. 우리는 잡치는 게 정칼이다. 어머. 잠깐 잠깐만. 그렇지. 알았다고.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아니 뭐 저런 데까지 있어. 내려와 내려와. 그치. 반드시야. 약올리네.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일단 갑시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씨. 짐 스완. 아 스완이 저기 있네 하필. 아 이제 기다리자. 10, 9, 8, 7, 6, 5.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수류탄 간다. 그렇지. 야, 얼마나 화끈해. 그래서 내가 여기는 도너. 아니 참참. 너무 저기 영웅들이 흐접한 거 아닙니까? 일할래? 아 힐이나 받아라. 여기는 히페리온. 데려와.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통신 상태 이상. 난 나쁜 남자야. 감선 이동. 내가 오늘 말해보라. 그치.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아니네?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생각보다 일직선으로 쏘진 않는다? 이렇게 금방 커지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바보는 약도 없지. 어디 여기서도 이걸 깨야 된다. 고강도 강물이 몇 개나 있는지는 안 나오네요. 총 몇 갠지. 알았다고. 야, 골리앗 있어. 이 레이너의 어느 부분에서 저 미사일이 나가는 걸까? 여기 뭐 있다, 호텔 있는 거. 반드시 한다. 어쩌다 보니 스타크래프트 주구장창하고 있네. 네, 재밌어요? 아,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좋은 맵 좋습니다. 워메. 뭔 일이냐? 워메 저기 뭔 일이냐? 통신장치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여기다 뿌려. 야, 괴물. 연결되는 거 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 연결되는 거 없어? 어우 너무 아파. 난 나쁜 남자야. 대단한 능력 있다며. 한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열받게 하지 마라.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잘 도와달라고.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죽어. 아, 타이커스냐 하필? 기다리자. 여기서 누우면은 계속 맞으면서 계속 누울 것 같고, 저기 짜잘한 데도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대로 해서 가겠습니다. 더 들여, 더 들여, 더 들여! 오케이. 어휴씨. 됐나?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아, 모든 고밀도를 모은 것 같다. 아, 좋아요. 열어주세요. 불곰의 설계도를 얻었다. 이제 불곰을 생성할 수가 있다. 뭐 있겠죠? 좀 남아있으니까. 아, 끝났네. 아니야, 아니야, 뭔가 있지. 탈출!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일로 가면 안 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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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요. 나 진짜 알차게 잘 만들었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형님이라고 불러줘. 아니 잠깐만. 이 계산이 없었어. 야, 서로 강해. 야, 이런 게 레더에 있다니, 이런 괴물이. 여기는 호너. 확인. 네, 저 가끔 주말에 가끔 레드 돌리거든요. 적으로 하면은 토르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알았다고. 너무 무식한 게 무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잠깐만, 잠깐만. 통신장치 가동. 일단 불러. 주십시오. 아, 좋아. 아, 그렇게 불러온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 나쁜 남자. 이거 뭐야? 종일 짓거릴 셈인가?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생각이 뭐지? 근데 이상한 게 배치고사가 배치고사 이기면 바로 그냥 플래티넘으로 올려주더라고요. 너무 유지 없다고 막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플래티넘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골드도 아니고. 진짜 그만 그래. 어우, 정말 짜증나네. 에,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죽여. 나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불러와, 불러와.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레이너 빼고. 레이너?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치. 이거 난이도가 있긴 했는데 크게 상관없었겠다? 어차피 불사신이라서. 난이도 낮췄으면 타이커스가 진짜 쎘겠는데. 걔 데미지가 5잖아요 3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거 이어서 가도록 하죠.